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어 공부는 정말 생산적입니다. 와, 오늘 완전 알차게 보냈다. 잠깐만. 완전 알차다는 바른 표현일까요? 집콕 기간 동안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에 대해서도 더 알아봅시다. 문화 PD와 함께하는 우리말 공부. 와, 오늘 완전 알차게 보냈다. 완전은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는 뜻의 명사로 주로 일부 명사 앞에서 무역시장의 완전 개방, 노사분규 완전 타결과 같이 쓰입니다. 이에 따르면 완전 좋아처럼 용언을 꾸미는 말로 완전을 쓰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아, 밤낮이 바뀌었다. 요즘 계속 5시 넘어서 자네. 우는 모음 어미와 만날 때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뀌다의 활용형 바뀌어는 바뀌어로 줄여 쓸 수가 없습니다. 사귀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인공이 유도리가 없네, 유도리가.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융통성, 여유로 다듬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물냉면 둘, 비빔냉면 둘이요. 예. 아, 물냉면에 다대기 추가해 주세요. 네. 다대기는 일본어 다타키가 변형된 말입니다. 다짐 또는 다진 양념으로 순화하여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 네가 말한 땡땡이 날씨 찾아놨다! 땡땡이는 일본어 땡땡에 전미사 이가 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물방울 무늬로 고쳐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나시는 소매가 없음을 뜻하는 일본어 소대나시를 줄여 쓴 말로써 민소매로 다듬었습니다. 응용물리학 서울 듣는 김지혁입니다. 공모전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여기서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의견을 물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자문을 구하다나 자문을 받다가 아니라 자문을 하다나 자문하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잘못된 6가지 표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콕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들이 참 많은데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말에도 관심을 갖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